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날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교제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앞에 선 부족한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서울 동북교회 위에서 집회 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윤종현 목사님,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각인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월 6일부터 진행되는 대집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크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천교회, 인천기양교회 성도 한분한분 주님께서 다그 어려움 살펴주시고 또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종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먼저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흔들치리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양교회는 처음 와봤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함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들어놓고 제목을 다른 걸 말씀드렸네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서울중앙교회에서 소집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서울 송파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교회에서 부르셔서 1월 14일부로 인천교회로 발령을 받고 인천교회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이렇게 뵙기가 참 어렵네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래도 얼굴 뵐 날이 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김에 또 계양교회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커피 전문점 다들 자주 가실 겁니다. 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메리카노를 항상 시켜서 먹습니다.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한데 아메리카노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핫 아메리카노가 있고 하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잘 아시는데 핫 아메리카노는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핫아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뜨아라고 이렇게 요즘 젊은 분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차갑거나 뜨겁게 마시면 참그 고유의 향과 그 맛이 잘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맛있죠.
그런데 그 중간의 온도, 미지근하게 식어 있는 그 커피를 마실 때는 그리 맛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어버린 커피는 보통 많이 남기게 되죠. 특히 믹스 커피는 정말 마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맛이 굉장히 없어지죠. 성도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온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차든지 더웁든지 이두 온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아이스, 차갑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핫, 뜨겁게,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겁니다.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열심이 없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한 크리스천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95%는 벤치 워머에 불과하다. 벤치 워머 아십니까? 예. 그 운동 경기에서 시합에 주전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서 몸만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선수들을 벤치 워머라고 합니다. 마치 이 교회 안에서도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남의 집 구경하듯이 그렇게 뒷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웁든지 차든지 우리가 신앙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덥게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까? 이유를 잘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열심의 뜻은 열자는 더울 열자 그리고 마음 심자 해서 더운 마음 뭐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그런 뜻입니다. 뜨거운 마음.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는 마음, 태도, 이런 것을 이제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열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태초부터도 그러하셨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열심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실 때, 그것을 몰랐을 때는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부모님의 열심을 깨닫고 느끼는 순간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부모님의 그 열심 때문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열심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어 격언에 보면은 We are what we think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글자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해보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의 지금 행동, 표현 이런 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주름이 생겼을까 보시면 계속 뭔가 걱정하고 힘든 일 있을 때 미간을 찌푸리면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그걸 느끼고 자꾸 이렇게 의도적으로 더 웃으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했더니 미간의 주름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23장 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앞에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간증 속에서 또 교제 속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분의 앞으로의 신앙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금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열심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주님, 이 주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탁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라. 열심을 품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 우리가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할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나의 미래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기 때문이고, 그리고 열심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열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유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대책이 세워지고 그에 맞는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열심, 열자가 더울 열자, 우리가 열난다 할때그 열자지 않습니까? 이 열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 여기도 난방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난방을 해도 계속해서 보일러는 돌아가는데 건물이 따뜻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문제일까, 건물이 문제일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보일러는 열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입니다. 마치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이 마음에 주신 성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이 성령이시니까 열심을 내고 우리 안에서 열을 내시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보일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건물이 문제가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열을 담는 곳이지 않습니까?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담아야 하는데 마치 나의 마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성령이 계신 나의 마음의 벽. 그 벽에 만약에 갈라져 있어서 틈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열이 셀 겁니다. 열이 손실되겠죠. 그런 실내가 더워지지 않는 그런 틈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수리하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의 틈은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할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틈, 틈이 생기면 마귀가 틈을 타고 그 틈을 헤집고 더 벌려서 더 많은 열이 손실되게 할 겁니다. 이 틈은 특별히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26절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죄가 틈을 만들어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행위적인 것, 뭐 생각, 그런 것들이 구체화된 것이 어떤 특정한 죄를 우리가 나열하면서 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는 순간부터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이유를 말씀하실 때 저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었지만 그것이 죄라고 하신 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틈이 생기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생각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이 주님과 반드시 관련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판단의 기준, 사실 어떤 일들은 좀 애매한 그런 기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다루고 있지 않는 경우에 혼동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런 혼란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속 성경을 보면서 정리를 했던 것이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조건 죄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목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아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신을 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떤 정욕에 의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틈이 생겼다라고 틈이 발견이 되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수라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될 것도 있고 집중적으로 한 번에 또 몰아서 해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신앙의 네 가지 요소, 말기 교전,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은 매일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은 좀 컨디션이 좋아서 말기 교전 네 가지 다 하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더 안 좋은 날은 생략, 오늘은 휴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틈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개인의 이 경건 생활, 네 가지는 항상 실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의 벽이 튼튼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집중 보수해야 하는 기간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어떤 것은 하루 만에 다 완벽하게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깊은 틈, 큰 틈은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교회에서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일부터 있는 또 성경 강연회 그리고 또 수양회, 우리가 길게는 일주일씩 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때는 전도의 기간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가고 또 말씀을 듣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목적이 물론 주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 기간이 그런 중요하지 않은 의미로 다가와서는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설사 여러 상황이 생겨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때내 마음의 벽에 틈이 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때 한 일주일 이렇게 쭉잘 듣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겠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1년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들으면 달라집니다. 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심이 빠지지 않습니다. 각종 수련회도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면 마찬가지로 그런 열심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두 번째 이유, 여기서 혹시 감을 잡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던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던지다 라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투자하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라.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 물질, 또 생각, 나의 마음, 이것을 투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론 그만큼만 찾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은 우리가 투자한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분량으로 채워주실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일단 투자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세상의 법칙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다녔던 직장에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그때 49살, 좀 젊으신 분이셨는데 그때 운동을 하나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전에도 뵀었는데 좀 체격이 이렇게 뚱뚱 뭐 하여튼 통통했습니다. 배도 좀 많이 나오시고. 근데 그때 뵈니까 굉장히 날씬해지셨어요. 배도 쏙 들어가고 진짜 뒤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호리호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날씬한 몸을 갖게 되셨는데 그것이 이제 운동의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운동인 것 같습니까? 대표님의 운동은? 복싱을 하셨어요. 좀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는데 복싱을 하니까 이렇게 몸이 되더라.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됐을까?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복싱을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제 저녁 때 같이 하자고 하시니까, 저녁에는 안 된다. 교회 일정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녁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씩 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운동하자, 운동하자. 그래서 제가, 안 된다라고 계속 했더니, 그러면 시간대를 바꿔서 점심에 하면 어떻겠냐. 그 점심시간이 뭐 1시간 반뭐이 정도 되는데, 그때 어떻게 운동을 하겠냐. 그랬더니, 대표님이 나랑 같이 가면 된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한 20, 30분 거리에 있는 체육관에 내 차를 타고 갔다가 운동하고 나랑 같이 와서 밥 먹고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 저는 좋잖아요. 한 10시 반쯤 나가서 2시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만 잘하고 퇴근하면 되는 그런, 저희 회사가 좀 약간 이제 서구화된 사고방식을 가진 대표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게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눈치도 안 보고, 저도 뭐라고 그러죠? 그물 치고 과제 잡고 가요? 뭐 도랑 치고 과제.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서. 예, 뭐꿩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거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실 좀 체격이 저보다 훨씬 왜소하셨어요. 그래서 뭐 살은 뺐지만 잘하시겠나 싶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자세가 좀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이것저것 알려주시다가 한번 스파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 뭐이 정도 그래도 내가 등치도 훨씬 크고 그러니까 또 제가 좀 젊고 날렵하니까 뭐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헤드기어 쓰고 장비 다 하고 했는데
진짜 그날 먼지 나도록 맞았습니다. 한 대도 못 때려봤어요. 제가 처절하게 정말 많이 그때 겸손해졌어요. 아, 세상은 참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이렇게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겸손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그분의 비결을 알게 된 것이 그분이 정말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한 겁니다. 바쁜데도 항상 하루에 두 번씩은 체육관에 갔습니다. 술이 진짜 뭐가 되도록 마셔도 다음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도 체육관을 가세요.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하루에 두 번을 가시고, 그리고 가면 한 최소 1시간 반, 2시간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항상 집에 와서도 집에 장비를 다 사다 놓으셨어요. 샌드백 뭐 이것저것 사놓고 집에서도 연습을 하셔, 유튜브를 보면서. 업무 시간 외에는 거기에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1년 만에 실력이 한 3년 차 수준이 되는 겁니다. 체육관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이제 방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1년 만에 대회를 나가셨어요. 생활체육인 대회. 근데 40대가 마지막인데 50대 대회는 없더라고요. 40대인데 이분이 49세잖아요. 딱그 해까지밖에 출전을 할수 없어서 이제 1년 만에 나갔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제일 많은 나이로. 40살이나 41살도 이기고 이렇게 우승을 하신 거 보고, 아, 이게 투자의 법칙이구나. 신앙에서도 분명히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충분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훌륭한 결과를 나에게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충실하신 것도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 시간 외에 혹시 봉사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십니까?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죠. 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모이면 5년, 10년 뒤에 분명히 다른 분들과 차이가 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덩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영육간의 축복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갈망이 간절히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 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운동은 그 효과를 이렇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 운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중독 수준이 됩니다, 거의. 이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제일 힘들 때가 첫한 달입니다. 한 달을 넘기면 몸이 바뀌어요. 배도 들어가고 점점 이제 들어갈 때가 들어가면서 나올 때가 나오고, 운동하면 그렇게 해서 몸이 아름답게 변해가죠. 그걸 보는 순간부터 그 힘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잊혀지면서 열심히 하게 돼요. 열심히 거기서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밑을 쳐다보면 배만 보이던 내 모습이 이제는 신발 끝도 보이고 서서히 이렇게 뭔가 굴곡이 없어지는 D라인에서 일자로 변해가는 그 쾌감을 느끼면서 정말 내가 이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119편 7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서 절로 따지면 가장 많은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무려 176절. 신약 성경, 짧은 성경보다도 더긴 그런 한 장을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내용이 말씀에 관한 체험의 내용이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체험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만큼 본인이 체험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말씀의 맛,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시편 그 앞에 63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63편 1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갈증이 나서 괴로울 때는 물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갈망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편하고 쉬울 때는 하나님 잘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답해할 때 그때의 이런 말씀 한 구절로 큰 위로를 받고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갈망해서 나의 이 갈증이 채워지면 그것이 큰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체험의 맛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체험하고 싶어지고 또 체험하고 싶어 체험을 계속하면 그 중독이 돼버리죠. 그래서 말씀에서 내 눈을 뗄 수가 없고 내가 말씀 듣는 귀를 열지 않을 수 없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좀 중독이 되면 좋겠다. 참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열심히 하지 못할까? 네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권이라는 것은 어떤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몰아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크기지 않습니까? 이 크기를 내 마음에서 더 깨달아갈 때 그때 깨닫는 만큼의 열심이 생깁니다. 강권하시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 강권에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 봉사를 그래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오래 했었는데 사실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반항적이고 그리고 또 그 나이 때에 애들이 냄새가 제일 많이 납니다.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서 조금만 있으면 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고등부실 들어오면 애들이 조금 뛰고 나면 청년 자매님들이 말은 못하고 이렇게 코를 잡으면서 인상을 좀 찌푸리는 그런 일들을 한 번씩 목격을 했는데 아이들 호르몬이 지나치게 분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사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야 할까 그냥 말씀은 읽어도 또 계속 기도를 해봐도 그 사랑이 자꾸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있던 중에 아이들한테 이제 이것저것을 해보다가 스승의 날 때 아이들이 참 감동을 줬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이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편지도 쓰고 선물을 다 자기 용돈으로 애들이 돈 쓰는 거 진짜 그 큰일이거든요. 학생들 그렇게 어른들한테 돈 잘 안 씁니다. 근데 나름 돈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선물을 주고 자기들이 사회를 보면서 선생님들 앉혀놓고 이렇게 찬양도 불러주고 그걸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창피해서 제가 흘리진 않고 담고만 있었지만 그때 그 받은 감동, 그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고 나니까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사랑을 받으니까 원래 제가 먼저 줘야 되는데
저는 형식적으로만 사실 줬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은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제가 그다음부터 정말 사랑으로 대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말씀을 부려도 사랑으로 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년을 하게 되었는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나도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하고자, 은혜를 갚고자, 그렇게 해서 열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성경의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어봐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도 1년에 한번 들어서는 사랑한다는 마음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부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1년 만에 아니면 10년 만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 느끼는 사랑의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로는 몇 번째까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까, 제가? 일곱 번째까지 있습니다. 너무 끝이 없으면 또 힘들어 하실까봐 예고를 먼저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거는 영어로 캐릭터라고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그게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 그것이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식이라는 것.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나라는 굉장히 부유하고 강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약하고 이유가 뭘까? 그걸 연구해 보면 그 나라의 종교의 수준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지금 그래도 상위권,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세워진 나라. 그 나라들이 지금 어쨌든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준, 인식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위엄 있다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위엄은 왕에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권력자, 가장 권세가 있는 자. 이게 경배라는 단어를 쓰는데 행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경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왕을 만나면 반드시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주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왕을 만나면 머리를 숙여서 내가 왕의 그 권위에 복종한다. 또 왕을 존경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머리를 숙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가 가끔씩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가다가 회당에서 종이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진 종이를 보면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줍습니다. 주워서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놔요. 밟지 못하게.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신들이 경배하는 알라신의 이름이 그곳에 써 있으면 밟았다가 아주
그 불경죄죠. 신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참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아, 나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나의 태도도 그러한가라는 좀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부모님을 따라서 기성교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교회 생활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참 우스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 강대상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올라오시는 강대상에 평신도들은 안 올라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기는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 생각해서 여기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절대 이 발판도 밟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랬거든요. 참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런 제대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보다도 못하지 않나. 위엄 있으신 하나님. 천사들도 하나님을 보면 엎드립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 그런 천사들도 하나님을 보고 감히 얼굴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 뗐으면 그냥 들어주는 그런 램프의 요정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찾고 내가 또 내 일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는 하나님 잠깐만 옆으로 밀어내고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가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만약에 내가 정말 중요한 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도? 뭐 머리 안 감고 헝클어진 상태에서 나가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머리 깨끗이 감고 빗어서 뭐 이렇게 바르고 단정하게 할 겁니다. 옷도 가장 깔끔한 좋은 옷을 입고 뭐 하나라도 묻어질까봐 정리를 하고 나갈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기 전에 거울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서 그분을 만나러 가겠죠. 그리고 가서도 뭐 함부로 있겠습니까? 태도도 공손하게 하겠죠. 평상시에는 짝다리 짚고 있다가도 그날만큼은 그 앞에서는 두 다리를 온전히 펴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을 주고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눈도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눈과 귀가 그쪽으로 향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심조심 아주 긴장하고 시간을 보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나올 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때로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있다, 진짜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코로나라 먹거리는 잘 안 가져오시잖아요 거의. 그런데 옛날에 한때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신 다른 일반 교회에 거기 다니시던 분이 놀라셨어요. 오셔서. 왜냐하면 성경 강의를 듣는데 다 오물오물거리고 있으니까 땅콩 까먹고 사탕 까먹고 젤리 먹고 음료 마시면서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무슨 강의 듣듯이 영화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래도 되는 거냐 심각하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좀 아차 싶었습니다. 그럴 때 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과자 먹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오시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말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내가 들은 말씀, 예전에 왕이 명령하면 왕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 내가 갖다가 쓰고 또 필요 없는 건 이건 아니야 하고 버리고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법, 모든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의 이 명령, 법도 반드시 지키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두 번째는 완전함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완전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물건이 있으면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비교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은 모두 갖추고 계시고 없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어떠한 아무리 훌륭한 정교한 기계라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 쓸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고장이 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4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3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공덕이라는 것은 하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죄의 용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죄의 용서죠. 부분적인 과거 현재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끝까지 다 용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해놓으시고 다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약간의 부분만 남겨놓으신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 하신 완전한 일을 완전하게 믿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창세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정일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까다로운 상관이 전입을 새로 오셨습니다. 처음에 있던 분이 바뀌고 새로 이제 작전장교가 오셨는데 소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신 양반이구나 생각했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똑똑하다 못해 너무 지나치게 까다로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얼굴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나 까다롭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 생활이 좀 힘들겠다, 남은 생활이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 처리가 너무나 꼼꼼했습니다. 문서를 만들면 점 하나도 다 잡아내셨어요. 뭐 오탈자는 당연한 거고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속 백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때 늦게까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휴일날도 불려가서 일하고 하여튼 그분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전까지는 뭐 나이도 어렸지만 그렇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잘 즐기고
편하게 살고 구원받기 전이었으니까 뭐 그런 생활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눈치 보고 대충대충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분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몸도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대를 하고 나서 제가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이제 꼼꼼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전에는 정말 좀 대충대충 했는데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그리고 넘어가고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욕도 많이 했습니다. 뭐 행정병들끼리 욕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속으로도 욕을 많이 하고 진짜 앞에서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름이 재기였어요, 재기. 여기 혹시 재기라는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런 형제님 계시다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제 이름이 재기니까 행정병들끼리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이런 재기를 막 이랬어요. 네, 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인데 나중에 정말 제가 이제 취직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생각이 한 번씩 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만나고 싶다. 네, 언젠가 한번 제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분의 기준을 저는 사실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분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원하신 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였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분명히 또 흠이 있었을 텐데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준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구나. 그런 삶의 태도가 이 신앙의 태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니까요. 그리고 직분도 주시고 이렇게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우면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직분 받을 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거절 사유.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니까 세워드리는 겁니다. 완전하신 분은 세워드리면 교회 위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부탁을 못 드립니다. 하나님을 너무 서시기 때문에. 그런데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세워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배워가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잖아요. 건강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완전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뭐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자신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기를 부모는 원하지. 자녀가 태어나서 완벽해서 무슨 나가서 척척척 돈 벌어오고 알아서 독립해서 살고 이걸 바라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시점에선 그래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세 번째는 무한함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도 길어야 70, 80,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 그 짧은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 짐승도 수명이 있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서 계속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 무한하신 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실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만들어졌다면, 생겨났다면 결코 창조주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들고 내가 창조주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그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유일하게 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없는 불멸의 존재.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영원한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또 얻고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내가 안 먹고 안 자고 안 입고 교회에 헌금하고 형제자매 대접하고 했는데 그것이 모두 허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허탈감, 배신감 엄청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불멸의 존재입니다. 시편 147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입니다. 147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거죠. 사람은 전지하고 전능 다 알고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다 하십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항상 믿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그 하나님이 같이 계실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서 23장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입니다. 23장 24절 말씀 1088페이지 정도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만약에 이 컵이 우주 전체라고 하면 충만하다는 거는 이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꽉 찬 상태죠. 모든 게 다 덮여 있는 안에 빈틈이 없는 상태.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에 그렇게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한된 곳에만 계시면 오늘은 저기 미국 가 계시고 오늘은 일본 가 계시고 오늘은 전라도에 계시고 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동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하겠죠. 하나님 부른다고 못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나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지 않고 온전하게 믿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함 때문입니다. 무한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사랑도 얼마나 무한합니까? 사랑의 크기. 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평생을 가도 사실 다 깨달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부모의 사랑도 사실 평생 가도 다 모르잖아요.
하물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부모나 자식은 변할 수 있잖아요. 요동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하고 못나게 굴어도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잖아요.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도 넘치는 은혜, 무한한 은혜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바닥이 나고 마음이 식고 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구원하신 일이죠.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을 심지어 그 5장 앞쪽에 보시면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하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지켜보셨잖아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물마신 같이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참고 계셨습니다. 은혜로서. 정말 이게 놀라운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종일,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24시간 내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죠. 찬송가 405장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은혜를 여기서 끊을까 봐. 근데 한번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죠. 가슴이 요동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그 앞에 17장 25절입니다.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이것이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만물을 다 그냥 허락하셨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 안 받았으니까 돈 내고 써라. 세상에는 어떤 특별한 기술, 자원을 발견하면 반드시 특허권이나 어떤 개발권 이런 걸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습니다. 로열티라고 하는. 지금 그런 것들을 받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로만 운영이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수조, 수십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만약에 설정하셨다면 우리가 여기서 남을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자비로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시죠. 정말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지만 우리가 생명에 필요한 것들 똑같이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사납게 하나님을 보면 물려고 짓고 달려드는 그런 동네에 돌아다니는 진짜 개와 같다는 어떤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동네에 개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나운 개가 있어요. 밥을 주고 싶어도
사납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그런 모습이었을지라도 계속해서 주신 거죠. 손을 물어도, 내가 심한 상처를 입을지라도 당신께서 그런 아픈 상처와 마음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 은혜로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3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 제가 예,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맞네요. 아, 다시 읽겠습니다. 예, 5장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잠이 확 깨셨죠? 예, 지금 시간이 가장 졸릴 힘든 시간입니다.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말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쉽지 않다. 기도하기 참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렇지만, 반대로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면, 기도를 듣는 입장에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요? 말을 한번 누가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데 한번 입이 이렇게 열리시면 하루 종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대단하시다. 그 몇십 년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만 같이 있었는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매일매일 수십 년을 들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예, 괜히 옆 사람 붙잡고 뭐 친한 자매님, 형제님 붙잡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상담할 때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계속 듣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이라 좀 찾아주고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나은데 한 2시간 동안 본인 출생부터 해서 다 얘기하시고 아 이제 됐어요 하고 가시면 참 그 2시간이 20시간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한하신 분입니다. 듣는 것도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 물론 지옥의 심판은 아닙니다. 상의 심판이겠죠. 그렇지만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왔다면 그러면 분명히 그 두려움 앞에 설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세상에서 겪지 못한 수치스러운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몸의 고통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지 않습니까? 가장 견딜 수 없는 것, 평생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렸을 때 반 아이들 앞에서 학생들, 또래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정말 심한 창피를 당하면 평생이 가도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누구 앞에서 그런 심한 모욕감을 당하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생활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그것을 알고
우리도 조심하고 형제 자매님들께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정말 5분도 안 돼서 눈물이 줄줄 흐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후회도 많이 있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후회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았다면 건지고 세웠을 영혼들 다 그때 생각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엄청난 후회, 자책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하신 거죠. 천국 들어가니까 다 잊어버리고 끝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도 항상 그러잖아요. 뭐할 걸, 뭐할걸 하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 후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그 앞에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그 다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주님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별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된 생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생활이고 열심을 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미세먼지 오늘 보니까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한 3일 동안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이제 야간에 일을 마치고 뭐 늦게라도 저희 자매랑 산책을 하거든요. 한 30분이라도 돌면서 이제 운동 겸 사실 주 목적은 대화입니다. 하루에 그래도 한 30분은 대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3일 동안은 못했습니다. 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세먼지가 한동안은 없이 깨끗했지 않습니까? 원래 인천이 좀 미세먼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되면서 그런 좀 깨끗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미세먼지가 습격을 하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분도 안 좋아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구별되지 않은 생활이 이와 같은 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또 소돔성에서 항상 마음이 괴로웠지 않습니까? 그 심령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구별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있듯이 세상에서 정말 구별되어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풍조. 요즘에 참 그런 걸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제가 중고등부 맡아서 이제 있을 때도 그때도 다 그렇진 않지만 가끔 학부모님들 보면 너무 교육적인 부분을 교회에 맡기지 않고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일단 공부는 좀 잘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지. 그리고 좋은 직장을 취직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면서 살거 아니냐. 이거 맞습니까? 예? 아, 이 대답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사실 틀렸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할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주어지고 여건이 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취직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데 반대로 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얻은 걸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꽤 좋은 학교 진학한 그런 형제 자매라고 있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많이 안 나옵니다. 한 10명에 8, 9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앙은 형식적인 거였어요. 출석 체크. 그리고 딱 시간 지나면 집에 딱 가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가 1순위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성과는 이뤘지만, 성취는 했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순위.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았죠. 우리는 그런 것이 세상은 맞다고 하지만, 절대 우리의 기준이 흔들려서 또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잖아요. 세상의 기준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절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신 섬기는 걸 죽어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마음에 원하는 것 절대 안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회죠. 교회.
이 교회 안에는 구별된 분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구별된 무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구별되어 살라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 이제 온라인이 더 편하네. 온라인으로만 하지.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 거야? 마스크 쓰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모이라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세상 사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기독교인들.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집에 좀 있지. 온라인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구별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나마 일상에서도 구별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일 동안 항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후부터 세상에 나가 살면 한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오늘 말씀 만약에 듣고 가서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화요일쯤 가면 아이, 그냥 힘들다. 예전처럼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오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 말씀이 필요한 거죠. 또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또다 잡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2, 3일 또 세상에서 혼란스러워 있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면서 마음에 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된 무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분들조차도 정말 저분이 언제 구원받을까? 근데 어떻게든 교회는 붙잡아 놨습니다. 그분도 어떻게든 교회는 나오시더라고요.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근데 분명히 구원은 아니에요. 명백하게 그거는 누구든지 알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근데 감사한 건 시간이 지나고 교회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구원을 받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몇 달간 교회에서 계속 말씀 듣고 교제에 참여해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이 좋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소집회 말씀을, 전 그걸 처음에 들었는데, 그 말씀만 들었다면, 교회 안에 없이, 교제 안에 없었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왕이 돼서 잠시 흔들렸던 그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간음죄, 그리고 심지어 그 남편을 사망으로 내몰았습니다. 살인죄까지 저질렀는데, 구별되지 않았을 때 그런 겁니다. 항상 적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그 무리들과 구별되어 있었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편하게 왕궁에 거하니까 아무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 마음을 놨던 거죠.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큰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이 보시면은 뷔페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뷔페를 좋아했었는데 요즘 소화가 점점 안 돼서 뷔페보다는 이제 다른 음식을 찾게 되는데 가면은 들어가면은 진짜 화려하잖아요. 각가지 음식이 이쁘게 이렇게 진열이 잘돼 있습니다. 그럼 보는 그 맛도 상당하죠. 너무나 아름답다. 음식이 정말 예술이다. 그런데 그 음식을 잘 담아갖고 와야 되는데 음식을 갖다 이게 너무 욕심을 내서 담다 보면 뭐 케이크를 하잖아요. 케이크에 고추장이 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간장이 묻고 막 이렇게 섞여요. 그러면 일단 맛도 이상하고 보기도 상당히 안 좋아져요. 처음에 그 아름다운 맛깔스러운 모습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음식을 봐도 구별됐을 때 아름답다는 걸 알게 돼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종류대로. 종류대로 모여있는 그 때를 지어 있는 모습이 참 봤을 때 질서정연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런 걸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별되이 우리가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지 못하지 않나. 라는 그런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시는데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항상 즐겁고 또 기쁘고 그렇게 사시고 계시나요? 이 행복이라는 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혹시나 다르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입니다.
신명기서 10장 278페이지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에 내 행복, 나의 행복입니다. 내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먼저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 죄하고 분리되니까요. 죄하고 분리되니까 죄가 있으면 마음이 어둡죠. 그리고 항상 불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죄와 분리되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과 함께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질 때 그때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도 커피도 그 고요한 따뜻할 때 그 고요한 맛이 살아난다, 향이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 그때 주님을 향해서 덥게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뜨겁게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42페이지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비록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을 바로 얻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라헬을 주겠다는 그 삼촌의 말 그리고 대신에 7년을 봉사하라는 말 이것을 아주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7년의 세월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마음의 열심으로 뜨겁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사실 직분 7년 한다면 아마 막막하실 겁니다. 구역장 조장 부탁드리면서 7년 동안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하시겠습니까? 1년도 쉽지 않은데 7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마음이 뜨겁고 열심히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7년이 아니라 70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항상 남은 평생 즐겁게 또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열심을 품고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또 풍조에 휩쓸려서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절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워져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